아이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 아들 삼둥이네는 별일이 없어서 늘 소란합니다. 야, 이 침이 뭐야? 엄마는 불호령에 레이저까지 발사. 이제야 겨우 말을 듣네요. 셋이랑 둘이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진짜 쌍둥이는 발로 킬 것 같아요. 아, 삼민아! 엄마는 하나인데 돌봐야 하는 아이는 셋. 매일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야! 삼둥이를 반듯하게 잘 키우고 싶지만 세 명을 상대하기엔 체력도 시간도 역부족이죠. 야, 나 일로 와. 방에 갔다 혼자 와요 그럼. 상황 정리를 위해선 매를 들 수밖에 없답니다. 적응하기도 힘들고 애들 좀 봐야 되는데 이 상황이 나한테 너무 벅차고 이제 맨날 말로만 하면 제가 아이들이랑 24시간 못 있어요. 힘들어서. 형제의 나는 언제나 순식간에 벌어지는데요. 오늘도 엄마는 무서운 교관으로 변신? 언제쯤 삼둥이네 집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조용했던 집안이 다시 시끄러워지는 시간. 들어가자, 춥다. 선재야, 선우야, 이 풀리먹기 따라와. 삼둥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야. 어라? 아저씨 누구세요? 들어가. 너도 선물 받아. 선재야, 선물 받아. 아이가 셋이니 똑같은 말을 늘 세 번씩 반복해야 하는 엄마. 들어가자. 먼저 아이들 간식을 챙기는데요. 삼둥이 중에 첫째와 둘째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첫째 선우는 맞이답게 아주 의젓하고 점잖고요. 둘째 선재는 애교도 욕심도 많습니다. 이거 엄마 좀. 그런데 일란성인 셋째 선민은 겁이 없어요. 먹다가 이제 싸움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봐야 돼요. 왜 싸우나 미리미리 보고 있어야 좀 이렇게 컨트롤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용하게 잘 먹는다 싶었는데 갑자기 투정을 부리는 셋째 선민이. 왜 그러니 선민아? 이거 똑같은 건데? 여기 딸기 그림 있지 선민아? 딸기 있지? 선민이 거 여기 딸기 있지? 딸기 있지? 이거 먹으면 돼? 형들과 다른 요구르트가 원인이네. 엄마는 딸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복숭아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선민이 이거 먹어. 적극적이고 과감한 셋째 선민이는 바로 무력 시위에 돌입하는데요. 정리가 다른 걸 줘가지고. 기어코 둘째 선재를 울리네요. 기다려. 결국 새 것을 꺼내 사태 해결. 무심코 준 간식 하나로도 엄마의 혼을 쏙 빼놓는 삼둥이. 지금은 제 몫을 챙길 만큼 잘 크고 있는데요. 태어났을 땐 정말 건강을 장담하지 못했더랬습니다. 양수 파열로 응급수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나 작았죠.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갔는데요. 인큐베이터에서 50일을 보낸 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선우는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받았고 낳자마자 선재는 피가 너무 많아서 세균이나 이런 거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뱃속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우가 살고 싶어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엄마 빨리 만나고 싶어서 양수도 터뜨리고 탯줄도 뭐 이렇게 빼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로 나왔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세 아이의 엄마가 된 미선 씨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삼둥이 육아에 매달렸고 이젠 또래들 만큼 잘 자랐습니다. 선우야, 난데. 미선 씨는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산후 우울증조차 사치라고 생각했답니다. 당장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셋이나 되기 때문이죠. 미용실 가면 보통 애들 머리 한 12,000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셋만 해도 45,000원 얼마 정도 하니까 그 돈 낚일 겸 한 달에 그 돈만 낚여서 간식비가 나오니까. 엄마가 첫째 머리를 깎는 사이 둘째와 셋째가 잘 논다 싶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별것도 아닌 일로 사단이 났네요. 전쟁이 시작된 거죠 뭐. 또 왜 싸워 왜 싸워 왜 싸워 왜 싸워 왜? 너 왜 울어? 왜 울어 너?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그만. 일로 가서 우리 TV 보자. 일로 가서 TV 봐. 혼자 삼둥이를 돌보는 엄마의 도우미는 텔레비전인데요. 그동안 차분하게 기다리는 첫째 선우도 엄마에겐 듬직한 장남이죠. 이거 보다 싸우면 너 맞는 거야. 알았어? 두 아이들이 휴전을 한 덕분에 미선 씨는 첫째 선우의 머리 깎기를 잘 마쳤습니다. 엄마는 벌써 진이 빠지는데 이제 겨우 시작일 뿐 복병은 고집센 셋째 선민이죠. 선민이 일로 와. 들어가. 엄마 힘들어. 아니야 선민이 이거 해야 돼. 선민아 이거 안 하면 머리 못 깎는데? 엄마도 다 이거 하고 갔어. 그럼 그냥 깎아? 까다로운 고객 셋째 선민이는 가운을 커버합니다. 아하 간지럽지? 봐, 아까 엄마 이거 써야 되잖아. 아이고. 이거 쓸까?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어, 아니야. 앉아. 엄마가 이따 다 물로 다 닦아줄 거야, 선민이. 아, 진짜 너 때문에 엄마는 속 터져 아주. 일로와. 어르고 탈래서 마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의 생때 미선 씨의 인내심 폭발. 선민아! 앉아. 이거 막 빨개진 것 봐봐. 머리카락 이거 묻었어. 아, 선민아! 오늘도 선민이의 머리는 미완성으로 끝날 모양입니다. 그 사이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난 첫째와 둘째. 아이고, 또 싸움이 벌어졌네요. 엄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누군가 하나는 울음이 터져야 끝이 나는 형제들의 전쟁입니다. 어휴, 다 했다. 우리 다 했다. 어휴, 잘했다. 엄마 앞에 아저씨 봐봐. 아저씨, 나 카메라로 좀 보여주세요. 그래. 어휴, 다 했다. 바람잘날 없는 삼둥이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죠. 삼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육아를 도와준 외할머니는 지금도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산호, 산재, 산민이,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어? 산민이 뭐 했어? 산민이 머리 깎았어요? 어디 봐봐, 이쁜가? 앞으로 머리 내려봐. 얼마나 이쁘게 깎았나? 앞머리 못 깎았어. 아이고, 머리가 그렇게 깎았어? 엄마 깎아봐 그냥. 엄마 깎아봐. 예쁘게 깎지 선민이.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애쓰는 딸을 돕는 외할머니. 아이고 이거 어떡한디야. 이거 우리 애기 머리 다 버려놨네. 다음부터 미장원 가서 깎아달라 할까? 할머니랑 미용실 갈까? 예쁘게 가서 깎을까? 아 왜 옷을 안 입혀 애기를. 왜 제 거 옷을 다 똑같이 펴놨어? 똑같이 입히지 뭐. 둘째 선재의 옷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갈아입히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선재는 안 어울려 이거. 어 선재는 이거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또 왜 옷을 벗겨 애를. 왜? 이거는 안 어울려. 못마땅한 미선 씨. 이걸 입어야 어울려 우리 선재는. 자. 그지. 어디 바람이. 아이고 이뻐라. 잘못 갖고도 또 똑같이 펴라도 계속 틀리잖아 얼굴이. 아, 뭘 틀려 똑같지. 틀려. 뭘 달라. 틀려. 산재하고 선우하고 저기 일란성이라 너무 똑같아. 연질 폭 못해. 똑같이 펴야지 어릴 때일수록. 아니야. 엄마 산재만 예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고. 그지. 외할머니는 유독 둘째 선재를 챙기는데요. 아기 때부터 맡아 키워서 각별한 거죠. 제가 밤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신랑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밤에 너무 많이 오니까 거의 잠을 못 자고 출근해야 되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200일 정도부터는 엄마가 봐주신 것 같아요. 거의 한 두 달 전까지. 거의 그러니까 밤에는 엄마네 집 가서 자고 낮에는 같이 셋이 다 놀고 또 다시 밤 되면 할머니네 집 가고. 아 저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려워서 손자 키우다 죽게 생겼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우 그냥 답이 안 보이잖아요. 몇 년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아우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커서 몸은 좀 편해졌지만 육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저 뭐 심통이냐 또? 뭐야? 안돼. 둘째 선재는 자기와 각별한 외할머니가 첫째 선우와 책을 보자 시샘이 났습니다. 선재야, 같이 형아랑 같이. 동생 선재의 공격에 첫째 선우가 반격을 합니다. 늘 얌전하던 마지라 비선 씨가 놀랐는데요. 그래, 그치, 네가 잘못한 거야. 선우 일로 와봐. 아니야, 선우 엄마한테 와봐. 선우 엄마한테 와봐. 선우 엄마한테 와봐. 선우야, 너 왜 선재한테 왜 그렇게 해? 응? 선우도 할머니가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응? 선우야. 선우야. 선우 화났어? 아이, 잘하네. 선우 화났어? 응. 없어? 안 났다. 충격을 받은 엄마. 안 그랬었는데 이상하다, 이거? 선우이라. 몰라. 늘 동생들을 배려하고 참아주던 첫째 선우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죠. 첫 번째 반항인데요. 야! 아니 그러지 말고 달래. 엄마. 이리 와. 이거 야. 선우야.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좀. 야, 나 좀 이리 와. 안 돼. 이리 와. 엄마,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버릇을 잡으려는 엄마 미선 씨와 손자가 혼나는 걸 보기 어려운 외할머니. 미선 씨가 결국 매를 들었는데요. 삼둥이는 어딜 가나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선 씨는 평소 엄하게 가르쳤는데요. 엄마에게 함부로 한 이번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큰 사건인 셈이죠. 그런데 외할머니 정순 씨의 생각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가만히 있어. 선우야. 하지 마, 엄마. 놔둬. 그렇게 엄마한테 잘못한 거지? 놔둬, 그럼 엄마. 선우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놔두라고 줘. 하지 마. 얘도 자존심 있다고. 엄마. 그치? 놔둬. 아이의 자존심을 배려해야 한다는 외할머니. 야, 그러면 방에 갔다 해. 혼자 딱 들여다 놓고. 엄마가 이렇게 미쳤나? 이게 안 되는. 야, 나 일로 와. 일로 와. 방에 갔다 혼자 해요 그럼. 됐어. 내 방식이야. 아, 얘들 다 보고 있는데 뭘 하는 게? 그럼 엄마 들었는데 그럼. 삼둥이다 보니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엄마. 아니, 애가 그렇게 발로 찰 수도, 그렇게 발길도 하는 거지. 미쳤나 봐, 얘가 진짜. 너 평상시에도 이래요? 응. 때렸어, 제가. 응. 일로 와. 야, 하지 마. 너는 못다고 하면 엄마한테 진짜 말해, 그러지. 보다 못한 외할머니가 중재에 나섰는데요. 그럼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가서? 응? 가서 엄마한테 미안해요, 할까? 응? 엄마가 사랑 안아줘. 너 왜 때렸어, 엄마? 엄마 왜 때렸어? 엄마 미안해요, 해 얼른. 빨리 해! 엄마 사랑해요, 말해줘. 잘못했습니다, 먼저 하고. 앉아. 잘못했습니다, 먼저 해, 엄마. 얘가 그걸 할 줄 아냐고. 할 수 있어. 얘는 아직 그걸 모른다고. 아니, 모르긴 뭘 몰라. 막 이렇게 다 알아듣는 애를. 야, 임선우, 엄마 봐. 아이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입장 차이인 거죠. 지금 애들이 한참 엄마 사랑을 받으려 셋이라 나눠봤잖아요. 그러는 반면에 애들은 굉장히 착한 편인데 그것도 지 엄마는 버릇이 없다고 막 벌을 세우고 그러면은 아 그냥 딸이라도 그냥 확 그냥 뒤통수 가서 그냥 때리고 싶을 정도예요. 애들 태어났을 때 생각하면 지금 제 모습 상상할 수 없죠. 그때는 진짜 사람만 주면 고맙고 제가 잘만 커지면 고맙고 어디 안 아프면 고맙고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무서운 엄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보던 모두 모자랄 애들인데 자꾸 세지가 엄마기만 하려고 하니까 애들한테 미안하죠. 삼둥이네 집의 악역은 엄마 미선 씨입니다. 선우야. 선우야 아빠 왔다. 반면 아빠는 더없는 천사 표적. 삼둥이는 아빠 바라기. 성옥 씨는 아들 바보인데요. 아빠를 보자 아이들 기가 사는 게 보입니다. 언제나 잘 놀아주고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는 아빠 성옥 씨. 아이를 좋아해서 셋 정도는 낳을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세 아이가 나올 줄은 몰랐답니다. 야, 이 집이 뭐야? 아빠가 천사표라 엄해질 수밖에 없다는 엄마. 선민아, 선민이 일어나. 엄마 맨날 갖고 올까? 빨리 다 집어넣어. 잘못된 행동이나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 넣어. 하나. 삼둥이는 엄마의 명령에 장난감을 정리하는데요. 안 돼. 나 집어넣어. 아, 맨날 계속 안돼 하면 애들이 좋아하냐 그거. 선민아, 너 빨리 집어넣어.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 그 애한테도 놀랄 수도 있고 가끔씩 저도 놀래요. 여기 앉아. 아, 선호 자리야? 선호 여기 있잖아. 여기 앉아. 아빠는 늘 인기 폭발이죠. 다리만 길었어도 네 명은 앉을 건데 세 명밖에 못 앉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아빠. 그런 아빠를 좋아하고 따르는 삼둥이. 하루 종일 챙기고 돌본 엄마는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저랑 있을 땐 저랑 잘 놀다가 아빠 오면 저를 싹 무시를 해버린다고 했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되게 서운해요. 진짜 서운해요. 내가 왜 애들한테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이러려고 애들 키우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 들죠.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는 삼둥이네.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엄마는 굶고 아빠는 혼자 챙겨 먹을 때가 많습니다. 외할머니 덕분에 아주 호사를 누리는데요. 떡볶이를 많이 먹을 거예요. 외할머니의 둘째 선재 사랑은 한결같네요. 직접 키운 저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렇죠? 할머니야? 나 이런 얄미울 수가 있냐고. 뜨거울까 봐. 그치? 물어봐. 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다른 애들이 섭섭해할까 봐 신경이 쓰이는 아빠. 사이도 큰가라 봐. 아이고. 엄마는 안 주고 아빠만 줄 거였나? 그래야 돈 벌어서 손녀들 키지. 자. 아유, 어머니 주셔도 갖고기가 더 부들부들하고 맛있네. 외할머니가 둘째를 맡아주어 삼둥이를 키울 수 있었다는 걸 잘 아는데요. 하지만 문제도 있죠. 둘째 선재가 외할머니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선재 할머니 집에 갈까? 할머니랑 갈 거야? 어머니 또 선재 될 거 힘드시니까 선재 그냥 여기다 놔두고 가세요. 우리 집 안 갈 때를 갖다 재우지 뭐. 아니요. 외할머니를 따라간다고 때를 쓰는 둘째 선재. 너 가. 엄마 아빠보다 외할머니가 편한 걸까요? 못 가는 두 아이는 부럽기만 하고 둘째 선재는 당연하다는 듯 나섭니다. 다음 날 아침 삼둥이네 집. 둘째 선재는 외할머니 집에 가서 웃고 첫째와 셋째 두 아이만 있으니 좀 단출해 보이죠? 아빠가 놀아주는 것도 두 아이면 한결 수월하고 엄마도 좀 여유가 있네요. 트랙! 열중샷! 아니 열중샷! 트랙! 경례! 바로! 옳지! 아이들의 다툼이나 엄마가 큰 소리를 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셋이랑 둘이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전 내 쌍둥이는 발로킬 것 같아요. 솔직히. 혼자 아들 삼둥이를 키우는 건 누구라도 어렵겠죠. 외할머니네 갔던 둘째 선재가 귀가 있습니다. 섭니다. 선재 왔다. 어라? 그런데 이상하네요. 첫째 선호와 셋째 선민이는 멀뚱멀뚱 둘째 선재를 어색해합니다. 첫째와 셋째는 늘 함께 붙어있어서 그런 걸까요? 둘째 선재 역시 두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질 못하는데요. 아이고. 어머 얘들아 왜 그러는 거니? 선재가 뭐 어머니한테 잠깐 있으면 애들은 너무 잘 놀아요. 선우하고 선민이하고 선재가 이제 등장했다 하면 이 온 집안이 이제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둘째 선재가 외할머니 집에서 돌아오면 늘 다툼이 벌어집니다. 상대는 주로 셋째 선민이죠. 아이고 또 전쟁이 시작됐네요. 삼둥이네 집에는 언제쯤 평화가 찾아올까요?